달지도 않고요. 그냥 구수한 맛이 나요. 이게 호박도 호박 구워서 그냥 넣게 됐어요. 늙은 호박. 너무 설탕도 안 넣으시고. 육수에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넣어 소스를 만드는데 그 비법은 아무에게도 안 알려주신답니다. 이건 우리 집 이거만큼은 어머님도 모르세요. 아, 며느리도 몰라 게 아니라. 이거는 비법 이거는 어머님도 모르세요. 이거는. 며느리 혼자 말지 아무도 몰라요. 야, 여기 며느리만 알아요.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물어봐요. 비법이 뭔가. 그만큼 믿으신다는 거기도 하고요. 한참을 끓여 드디어 완성된 고추장 소스. 손맛과 정성 그리고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이종남씨의 맛입니다. 양념이 맛있기 때문에 맛이. 저녁 손님이 모이기 전 이종남씨가 서둘러 어머님을 배웅합니다. 그럼 조심히 가세요. 먼저 열로 하셔서 몸이 불편하신 시어머님. 요즘 들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예전에는 늦게까지 같이 나랑 들어가고 같이 하셨는데 이제는 뭐 허리도 안 좋으시고 열로 하시고 해서 일찍 일찍 들어가세요. 글쎄, 네. 기분이 어떠세요? 이제는 이제 벌써 드셨구나 하는 게 짠한 마음도 있긴 하셨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흐른 세월만큼 굽어진 어머님의 허리, 그 모습이 못내 안타깝습니다. 본격적으로 저녁 손님을 맞을 시간, 점심때와는 또 다른 분주함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손님들이 들이닥치기 전 먼저 해두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 사용할 고기를 썰어두는 건데요. 20여 년 한결같이 생고기만을 고집해왔다고 합니다. 그날 이렇게 썰어서. 네, 이 고기를 다 써요, 나는. 고기도 좋고. 냉동고기는 맛없어요. 맛이 달라요, 확실히. 먹어보면 육질도 맞아요. 다르고. 네. 냉동이랑 생고기 다르고. 맛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신념이라고 말하는 이종남 씨. 시어머니께 배운 대로 재료부터 만드는 방법까지 초심을 그대로 지켜 한결같은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맛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바로 이것. 이렇게 주물럭 주물럭하니 주물럭. 그래서 이름이 주물럭이죠. 즉석 주물럭. 맛이 없는 주물럭. 저녁의 대표 메뉴 고추장 주물럭입니다. 한번 먹으면 그 맛을 잊지 못해 이곳을 다시 찾는다는 손님들. 탱글탱글한 오징어와 씹히는 맛이 일품인 삼겹살의 환상궁합. 거기에 감칠맛을 더해줄 아삭한 채소와 함께 며느리의 비법이 들어간 달콤 매콤한 고추장을 함께 버무려주면 이 집의 1등 공신 대표 메뉴 바로 고추장 주물럭이 완성됩니다. 저 양념에 밥 비벼 먹어도 볶아 먹어도 맛있습니다. 쌀쌀한 겨울이면 몸속까지 뜨끈하게 만들어주는 칼칼한 맛 덕에 손님들의 손은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도대체 그 맛이 어떤 맛이길래? 아니 말 좀 해주세요. 말 못해요. 말 못해. 자꾸 소리가. 여기는 와서 먹어도 후회 없을 정도로 진짜 맛있어요. 그냥.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그렇게 막 부담스럽게 맵지도 않고 맛있게 매운 그리고 맛. 좀 뒷맛이 개운해서 느끼하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워낙 고추장이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을 대접하는 시간. 이종남 씨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하루에가 저물고 가게에서 혼자 남은 종남 씨. 이럴 때면 의지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문자 한 통. 제가 되게 힘들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표정이 이제 안 밝다고 문자로 밝게 표정이 어둡다고 오늘 얼굴이 건늦었어 이렇게 왔어요. 이런 문자를 보내실 때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겠어요. 쓰시는 시간이 아무래도 더 그래서 가슴이 더 아까 퇴근하시고 지금까지 쓰셨을지도 몰라요.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에 담아서 꾹꾹 눌러서 그럼요. 힘들 때마다 버팀목이 되어준 시어머니. 10여 년 그녀의 곁을 든든히 지켜주었습니다. 좀처럼 쉬는 날 없던 가게의 문이 닫혔습니다. 바로 이종남 씨가 종가의 맏며느리로 되돌아가는 날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차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야무진 솜씨가 눈에 띕니다. 1년에 제사만 9번이었던 때 새록새록 기억나는데요. 30년 다 돼가네. 30년이 다 돼가네. 제사.